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동시 만기일에 좀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800선을 지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화폐 테마 등 다양한 종목들의 순환매가 돈 장세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조정폭이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어려운 시장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과 섹터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통화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트이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네.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공매도 이슈 이후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 BM의 적정 주가 가치가 12만 원이라고 발표됐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됐었던 좀 호재성으로 발표됐었던 가격이 33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격차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2차 전지 시장에 몸담고 계신 종목들을 어느 정도 손절하시기에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이나 반도체 관련주, 의료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으니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행입니다. 자, 2차 전지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관련주여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솔루션을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혹은 다른 종목들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수익은 보고 있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해야 될까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번호 지금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는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신청을 받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런 포인트들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까요? 오전에는 물질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맥신 관련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이번이 기회인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엔 오전에 잠깐 반짝 반등이었었다라는 걸 모두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타났었고 뭐지? 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그런데 위메이드는 이미 코인 관련주로서 어제부터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위메이드를 가지고 나올 때도 말씀드렸던 거 위메이드의 시총은 5조가 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위메이드 플레이가 먼저 가고 그다음 맥스, 그다음 위메이드 순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위메이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정도 가격이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내일의 시장이 궁금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위메이드야말로 진정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또 오늘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나무에 대한 이슈인데 혹시 현정 앵커님 알고 계신가요?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네. 맞고요. 두나무 송치영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로 인한 이슈가 첫 번째로 부각이 됐고요. 네. 두 번째, 그 이슈와 더불어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승 추세를 견인했었던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었습니다. 1%만 더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승의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비트코인은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는 장이 끝나갈 때쯤 하락을 했었다. 그런데 그 하락이 정말 진정한 하락이 아니라면 시간 외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군들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 테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기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겼다. 하지만 내일은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주말간의 리스크와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진입을 해도 주가가 내려가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으로 테마를 보유할 수 있는 종목군은 지금은 제약바이오 테마가 가장 유력하다. 아니면 반도체 테마 종목들이 내일 한 번 더 숨고리기를 할지 아니면 주가를 상승시켜줄지를 바라보시고 진입하는 관점으로서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 상담 신청 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번호가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만 받고 있는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볼 텐데요. 전화 상담 지금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에 10%예요. 38,000원에 10%. 아, 지금 네.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일 오늘 무증에 대한 권리락이 내일 나온다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몰랐는데요. 무상증자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네. 네, 그거 말고 그러면 박셀바이오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박셀바이오가 네. 상당히 네.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해당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세력이 있다라는 말은 세력들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균 단가가 38,000원이시잖아요. 네. 단가가 조금 높으시기는 하신데 걱정하실 네. 거리는 아니에요. 지금 네. 손실이 50%가 넘는 상황이어도 38,000원은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선인데 해당 네. 종목은 38,000원이시면 38,150원에 파셔야 수수료 또한 손실 안 보고 파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38,000원까지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 없겠는데 단기간에 상승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내년 2월, 3월 정도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박셀바이오를 그때 38,000원 조금 넘어가면 전량 다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아니시면
2만 1,000원, 2만 2,000원에서 비중을 10% 정도 더 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비중을 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춰지는 가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3만 8,000원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오는데 갑자기 멈춰질 때 마음이 좀 많이 다급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비중을 절반을 더 실어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2만 8,000원 그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네. 3만 원, 2만 8,000원까지 내려오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3만 원까지는 단기간에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3만 원이 왔을 때 추가 매수 하셨었던 비중 10%를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비중은 다시 10%가 되시면서 평균 단가가 3만 원이 되실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3만 8천원까지 올라갈 때 3만 8천원에서 나머지 물량을 전량 매도하면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탈출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2만 2천원에서 비중 10%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20%의 네. 평균 단가 3만 원까지 낮춰놓으시고 그다음에 네. 3만 원 오실 때 추가 매수하셨던 물량 절반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3만 8천원까지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3만 6천원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걸로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셀바이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계셔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 13,200원에 20%요. 네, LG 디스플레이 13,200원에 20% 비중이요. 네네. 네, OLED 관련주 담으셨네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1차 목표가 목표가 궁금하셔서. 네, 전문가님 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좀 러프하게 드릴 수도 있고요. 타이트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드릴까요? 러프하게요. 타이트하게 한번 드려볼까요? 러프하게요. 러프하게 드려볼까요? 러프하게면 예. 17,000원까지 일단 열려 있어요. 네, 17,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올해 OLED 관련된 이슈가 없었는데 지금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 자꾸 O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서히.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은 러프하게 봤을 때는 1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16,2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보자면 16,200원에서 물량을 절반을 덜어내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17,000원에서 남은 물량 10%에서 한 번 더 절반 분할 매도해서 물량을 5%만 가지고 계실 수 있다면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네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어떤가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는 애매하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담으시려면 지금 제 차트 600일봉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27,000원이라는 가격이랑 아래쪽에 11,750원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예.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11,750원이 4, 5년 전에 제가 그어놨었던 선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2년 9월 말이랑 올해 추석 악재가 있을 때 10월 6일 날도 마찬가지로 11,750원이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에요. 그 말이 뭐가 되냐면 해당 종목의 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11,750원이 처음 닿았었던 게 상장된 이후로 처음 닿았었던 게 2020년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건 이 가격을 이탈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 말인 즉 11,750원에서는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11,750원 아랫단이 아니라 윗단이라면 매매하기가,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내가 이 종목은 수익을 더 길게 보고 싶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12,300원, 12,5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네. 추가 매수 하시되 비중을 2배 정도 늘리지는 마시고 10% 정도 더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는 얼마 안 내려가겠지만 그 추가 매수한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16,200원, 17,000원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수익권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0%는 예. 넘어가는 가격 구간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예. 되셨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주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와서 한번 열어볼게요. 문자 상담 지금 현대차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5,800원, 비중 1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지금 눌리고만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박스권의 하단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끼가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NFT 관련주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 이슈도 있었죠. 그런데 현대차가 중국의 수소 관련 제품을, 차량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나 많은 기업이면서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매출이 나올 때 그 매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건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엿볼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겠느냐. 짧게 봤을 땐 22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더 길게 보실 수 있다라면 길게 볼 수 있는 가격은 26만 2천 원까지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 가격까지는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부터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물량이 100주다. 그러면 22만 원에서 50주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23만 원에서 50주 중에 남은 물량 또 25주 매도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절반씩 줄여나가면서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려가도 15만 원은 이탈 안 하니까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바꿔서 16만 원 이탈하면 추가로 비중 10%를 더 실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상태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가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낮춘 만큼 비중도 실었으니까 그만큼 더 보상받으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현대차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에 생방송 중에 우리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을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통화 연결을 통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살뜰하게 상담 케어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계셔서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파도요. 파도, 아, 파도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하한가 친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네, 네. 종가에 매수하신 거죠? 100%고요. 네, 네.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매도도 될 줄 알았는데 그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비중 얼마나 남으셨어요? 100%요. 100% 남으셨어요? 어, 전문가님, 네. 오늘 하한가간 종목이죠. 지금 네. 24,300원에 100%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 종목 왜 하한가에서 매수하신 건지 이유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제 그 공시도 못 보고 그래서 네. 하한가 치면은 좀 풀릴 줄 알았거든요. 핫다 하신 거세요? 뭐, 하한가 따라잡기?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도로 하려고 했더니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난 이게 좀 몰랐거든요. 이게 매도 될 줄 알았는데. 네.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한가 친 종목 매도가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거 내일도 쩌막할 수 있습니다, 종목이. 내일 아, 쩌막하면은 지금 보유하신 비중 10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만 원 집어넣으셨으면 네. 내일 70만 원밖에 안 남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남으셨으면 내일 7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고 그 이상 남으셨으면 아. 그만큼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파두가 전년 매출 대비 98%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가 터졌거든요, 오늘. 근데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 오늘 하한가였어요. 왜 그랬냐면 상장됐을 때의 저가가 25,000원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깼다라는 건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주가 계속 뺀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뺄지도 알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매도는 가능할까요, 이거 내일? 내일 9시에 장이 열릴 텐데요. 9시가 아니라 8시 반에 장전 시간회가 먼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네. 장전 시간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8시 반이라고 해서 8시 반부터 주문을 거시는 게 아니라 주문 유형을 장전 시간으로 변경하시고 8시 29분 30초부터 계속 매도를 먼저 눌러보시고 거기서 체결이 안 되면 8시 반 땡하자마자 보통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계속 시장가로 매도를 눌러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결 안 되고 영풍재지처럼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못 파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시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2만 주가 매도로 걸린 상태로 장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22만 주가 물량이 그대로 풀려나온다는 건데 그 이상으로 물량이 풀려나올 거거든요. 오늘 거래량 보면 지금 윗단에 물려있는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지금 매도로 출회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좀 손이 빠르게 주변에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컴퓨터로도 HTS로도 매도를 걸고 MTS로도 매도를 거셔야 되고요. 그게 정 안 되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전화주문으로라도 예약으로라도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거셔야 되냐면요. 네. 예, 매도가 가능할까요? 증권사에 전화해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안 되실 텐데 예약 주문을 걸어놓으시면 수수료는 조금 비싸요. 수수료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예약 주문은 네. 증권사에서 거는 건 거래소로 다이렉트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예약 주문으로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해달라고 주문을 걸어놓으실 수는 있거든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먼저 걸어놓으셔도 안 된다면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영업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 주문을 먼저 걸어놓으셨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미 영업시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네. 내일은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시면 내일은 10시 정도에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해당 종목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누적 거래량이 시간에서도 2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손이 안 빠르면 내일도 매도를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일 갭이 어느 정도 하락해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반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의 네. 움직임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그 반대 매수가 나오는 가격이 내일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 하한가가 아니라면 얼마에서 시작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서 손실폭을 줄여놓으시되 가장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 내일 하한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빠져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2만 원에서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초 가격이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2만 원을 이탈할 때는 전량 다 던지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량 시장가로 다 매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일 8시 20분부터 그걸 걸어라고요? 네네. 먼저 그렇게 걸어놓으시는데 그냥 걸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장전시간 외가격으로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오늘 종가 가격인 24,300원에 팔겠다라는 의식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수료 손절하고 파실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누군가 사준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매도가 안 되시면 그 물량을 그대로 취소하신 다음에 8시 반에 바로 보통으로 주문 유형을 변경하시고 다시 시장가로 매도를 누르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매도를 누르시는데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8시 59분 30초에 하한가로 시작을 안 하면 물량을 취소하신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움직임 보시고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손실폭을 줄이셔야 되니까. 근데, 제발 저 하한가도 망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라는 이 악재가 너무 좀 크게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예, 이거는 위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한가 따라잡게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끼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악재로 주가가 내려오는 세력들도 물량을 받쳐주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은 핫다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보장 심리가 있는 종목들을 핫다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한가를 갔을 때 상장된 이래의 전 역사적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은 정말 핫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 생각을 하시고 내일 꼭 좋은 손절을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도 다소 좀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셔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네, 컴투스고요. 컴투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매수가 한 7만 원 되는데요. 비중은 네, 7만 원에 10% 네, 비중 담으셨어요. 네. 아, 지금 네. 상당히 좀 많이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투스가 네, 네. 게임주인데 네. 코로나 전까지 바라봤을 때 아니면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컴투스 게임 관련된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 모바일 쪽으로 좀 강력한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주가가 조금 빠져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중 지금 너무 좋아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죠? 아, 네.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컴투스는 네.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이제 조금만 안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와요. 근데 네. 지금 7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48,500원이다라면 제가 드릴 네. 수 있는 솔루션 첫 번째, 주가가 네.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냐면 33,000원. 33,000원이요? 네, 33,000원이요. 더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더 내려간다고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끼는 있지만 시장 상황에서 아, 컴투스가 게임 관련주로 네, 네.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네. 더 내려가주면 좋은 상황이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예. 큰 폭으로 내려갈 때 지금 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면 7만 네. 원 찍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7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7만 네. 원이 오면 물량을 다 파시는 거예요. 네, 네. 다 파시고 컴투스가 네. 다시 내려오면 어디에서 네. 다시 잡느냐. 첫 번째로 잡는 건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네, 4만 5천 원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만 8,500원이잖아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 네. 하셔봤자 평균 단가 얼마 안 내려가잖아요. 6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6만 원까지 오지도 않고 주가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3천 원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20%의 비중을 더 실어야 되니까 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비중을 실으시는 게 아니라 비중 안 실었는데 알아서 올라오네 7만 원까지 그러면 7만 원이니까 7만 1천 원에서 전량 다 파시는 거고 만약에 예. 7만 원까지 안 올라가고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3만 3천 원 정도에서 비중 10% 더 실어서 물량을 담아 놓으시면 그때는 예. 우리 평균 단가가 5만 5천 원 정도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6만 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기다리는 시간은 수익을 예. 낼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네, 컴투스가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 차트에 보시면 11,000원, 이 아래 구간에 11,000원 구간에 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예. 이렇게 보면 11,074원, 뭐 8,157원, 6,227원 많은데 위에도 많아요. 위에 얼마냐면 위에 가격 보여드릴게요. 124,500원, 122,306원 이 가격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 선을 그어놨던 게 5년 전이거든요. 그 말인즉 5년 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2022년에도 이 가격을 넘어갔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느냐? 7만 원 넘어서도 한 번에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 자체를 바라봤을 때 게임 네. 관련된 컨텐츠 종목군들이 지금 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올라간다고 해도 기술적인 상승으로 7만 원까지만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그 이상 올라가려면 컴투스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줘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임 관련주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 게임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랑 엮여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베이드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 호황기가 돼서 게임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가격 구간에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예. 전환돼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따라가던 게임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할 테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7만 원까지 네. 올라오면 7만 1천 원에선 전량 매도하고 비트코인 네. 하락할 때 더 내려와라, 네. 더 내려와라, 난 내려오면 살 거야라고 기다리신다면 그것 또한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만 원까지는 네.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시간만 오래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오는 가격, 2년 이내에는 올 수 있는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7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3만 5천 원을 이탈할 때부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7만 원에서 매도를 하셨어도 3만 원 초반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좀 어려우셨거나 제 말이 빨랐으면 좀 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해를 다 했고요. 네. 제가 그거 한 7만 원대 무서워서 100주만 샀고 네네. 밑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을 탈까 하다가 여태껏 안 탔어요. 그냥 놔두고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요새 며칠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오르니까 또 내가 너무 늦게 물을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고 내가 물을 타더라도 타려고 아직 안 타고 그냥 네네네. 100주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 제가. 거예요. 지금 전화 주신 게 왜 잘하신 거냐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움직임이 뉴스가 있고 네. 그 뉴스가 막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면 진짜 뭐 컴투스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게임이 정말 너무 흥행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잠깐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7만 1천 원까지 네. 올라오면 빨리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내려올 때 지금 평균 단가 4만 8,500원인데 5만 원 내려올 때 거기서 1차 매수하고 2차로 3만 3천 원에서 매수해도 평균 단가 너무 낮으니까 10만 원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내 종목처럼 정말 내 포트에 있는 종목처럼 상담 진짜 잘 해주시죠. 살뜰하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저 LG 생활 건강이고요. 네, LG 생활 건강. 매수가 비중 어떻게 매입가, 되실까요? 매입가 48만 2천 원이고. 네. 50%. 아, 비중을 50% 많이 담으셨네요. 네. 아, 네네. 지금 매수가가 48만 2천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네. 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손실 중이셔서 네.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걱정 많으시죠? 네. 근데 저도 LG생활건강은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걱정이 네네. 많이 되냐면 자, 첫 번째로 네. 기업 분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출액이랑 네.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2000년대, 네. 2020년대, 2021년도에 LG생활건강의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네.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막 네. 집에서 16품이니 뭐니 다 사들여가지고 집에 콕콕콕 쌓아놓고 생활을 했었던 그때 조금 매출이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을 네. 제가 적정 주가를 네. 얼마 전에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저점이 아닐까. 이 정도면은 네. 바닥이 다져지고 한번 반등이 나올 법한데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30만 원대였거든요. 네. 좀 더 내려간다면 한 2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30만 원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네. LG생활건강도 네. 지금 공매도가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인지 공매도가 매수로 전환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자 비중이 네. 너무 많으신 게 저는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이번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어디일지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20만 원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해당 종목을 앞으로 2년 이상 들고 네. 계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죠, 우리.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이 네. 코로나라는 네. 이슈가 있기 이전에 이미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도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랑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 얘 100만 원 진짜 넘어가? 어? 안 될 텐데? 그러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17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LG생활건강이 가지고 있었던 가격대가 100만 원 좀 아래예요. 80만 원까지도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30만 원 가격 구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바닥이 다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바닥이 네. 다져지는 기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둔턱이 네.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 예, 예. 네. 그래서 왜 자꾸 30만 원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네. 매도하는 자리는 제가 네. 보고 있는 가격 구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높이 네. 올라가봤자 70만 원 못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60만 원, 50만 원에서는 분할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48만 2천 원이시면 50만 네. 원에 팔아봤자 얼마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도 이 종목으로 막 인생 역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50만 원 오면 물량 절반 파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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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5만 원 가면 또 한 번 물량 절반 파세요. 네. 그리고 또 60만 원 가면 물량 절반 파시고 네. 65만 원 오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은 충분히 올 수밖에 없고 LG 생활건강이 지금 우리 뭐 망하진 않겠죠? 아유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묻어주면 되죠. 묻어두고 그냥... 끝까지 가시면 돼요. 진짜 이 종목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러고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G생활 건강 짚어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학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만 천 원에 11%입니다.
11,000원에 17%요. 아, 네네. 다소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8,200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 예, 바로 전문가님. 해야 되는지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가장 큰 게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이신 건가요? 네, 네, 네. 버티시면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왜 버티라고 말씀드리는지 이게 근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전문가들 뭐 이거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근거가 없으면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안 되거든요. 네. 자, 첫 번째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확정치는 아닌데 올해 컨센서스 발표치가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두 배 증가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잖아요. 그 네.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쐐기 하나만 박아드릴게요. 성우하이텍 과거 시점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1996년에 상장돼서 11,000원을 넘어갔었던 기간이 2011년입니다. 그때도 넘어갔었고 2014년도까지 계속 그 가격 구간에서 놀았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성우하이텍이 지금 주가가 이탈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절한다? 저는 여기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 자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11,0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11,000원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내가 이 종목의 주가의 하락을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이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내가 이 종목을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6,000원 중반대에선 추가 매수 가능하시거든요.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성우하이텍 되게 굵직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 절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내연기관 차량들이 2040년, 2050년부터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때까지 전기차가 더 큰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우혜택의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혜택은 추가 매수 안 하시더라도 손절하실 이유 없고요. 그냥 보유하시고 묻어두시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보기가 싫으시면 해당 종목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해당 종목은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성우하이텍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예, 마녀공장이요. 마녀공장,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27,550원이고 50% 비중입니다. 아, 비중을 50% 담으셨구나.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예, 오늘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돈 많으시나요, 혹시? 비중 50%나 실는 게 이게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비중 30% 이상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 솔루션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 이 종목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니까 비중을 그만큼이나 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안 그러신가요? 예, 어느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네네. 제가 예, 저한테 궁금하신 건 어떤 걸까요, 그러면? 근데 일단 매수를 하고 보니까요. 네. 그 지금 광군제나 뭐 이렇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 시즌이라 해서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추세가 갈런지 그게 조금 아. 좀 걸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확인차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쓴 말은 안 드릴게요. 정확하게 알고 진입하신 거니까 쓴 말은 드릴 게 없고 마녀공장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슈는 있죠.
예, 예. 자, 그런데 기업 분석에 매출액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매출액이 2020년에 393억, 21년에 626억, 22년에 1000억이 넘어갔는데 그만큼 영업이익도 증가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증가됐을 때에는 중국 간의 교류가 없었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수출받아서 수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셨고 관군제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들어가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는 이 매출액이 발표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내년입니다. 내년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섹터는 화장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화장품 섹터는 화장품만 볼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테마와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에 얼마 전부터 제이준 코스메틱이 한국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바이오와 관련돼서 화장품에다가 이것저것을 집어넣어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녀공정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적당한 가격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비중이 얼마인지 눈 가리고 안 본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충분히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얼마까지 4만 원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자, 저기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가격 구간 있죠. 여기 보이세요? 예, 예. 38,000원 예, 예. 이 가격 구간? 예, 예. 여기가 트리거가 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물량 30% 익절하시고 물량 20%만 가지고 계시고 더 높은 곳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예.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 내일이 실적 발표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네. 그 실적 뭐 이렇게 예상 같은 거 알 수 없나요? 지금 마녀공장이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라는 게 추정치거든요. 근데 그 추정치가 예, 예. 나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업 분석 화면에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구간에 나와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가 없다라는 건 아직 확정된 매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 늘어났다라는 건 올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지되거나 증가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 말이 더 호재가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것보다 유지되는 게 더 큰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가 됐다라는 건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안 나왔는데 다음 분기 때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네라고 진입하는 투자자들 있겠죠. 예, 예.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시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물어봐 주시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공장까지 짚어봤고요.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잠시 뒤부터는요. 저희가 QR코드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QR박스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8784 비밀번호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아쉽게도 종목 상담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선물과 혜택까지도 마련해 두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최인성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어떤 것들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네. 오늘 제가 상담하느라 가지고 나온 종목 설명 못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이 유전자 가위 관련돼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관련주 또한 없는 기업인데 오늘 그 종목 종가 배팅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었으니까 이것 또한 궁금하시다면 현정 앵커님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한 토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7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